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매년 10월은 문화의 달로 그리고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의 날로 지정되었는데요. 그동안 14개 도시에서 매년 열린 문화의 달 행사, 2018년에는 순천만 했던 문화의 달을 주제로 순천시에서, 2019년에는 너하고 나하고 문화의 달을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문화로 온, 모두 함께 온을 주제로 경기도 파주에서 개최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문화의 달 행사지만 온라인 축제 관람 인증 행사, 시민 홍보 영상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 문화예술의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파주는 물론 전국에서 진행되는 문화의 달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일상의 위로가 되는 문화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